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야구 시즌이 시작하면서 좀 더 자주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뜨거운 스포츠 현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 바로 건강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 매력적인 스포츠를 좀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선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알찬 건강 정보와 건강 정책들을 알려드리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하면 거기가 뭐 하는 곳이지?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여러분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병의원을 이용하고 지불한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된 것인지를 심사하고 또 병원과 의원의 의료행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환자에게 약의 오남용이나 잘못된 진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그 비용이나 처방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감기에 걸렸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병원 평가 정보 중에서 이 항생제 처방률을 참고해서 항생제 처방이 낮은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또 제 친구들이 아플 때에도 수술이나 처치, 약제 등에 관한 병원의 평가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에 병원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가는 병원이 나에게 어떤 처방을 어떻게 하는지 알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지금은 내가 가는 병원이 어떤 수술과 어떤 처치를 하고 또 어떤 약제를 어떻게 써왔는지 그리고 그 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적절한지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덕분에 금방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낸 진료비가 정확한지 혹시나 정확하지 않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제도라는 것인데요.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알고 있다면 몸이 아플 때 아주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다양한 건강보험 정책이나 건강보험 급여 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 준비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2013년은 최희의 건강 홈런과 함께